사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여러분들 금융 전문가예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께서 보는 요즘 뭐가 가장 심각해요? 윤석열 정부나 현재 금융 위기 막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가계 물가가 엄청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문 분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 서민들이 삶이 되게 힘드냐 안 힘드냐를 판단하는 가장 그 큰 척도가 가계 부채거든요. 예. 가계 부채가 지금 1,860조예요. 1,860조.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사내 유보하는 유보금 있잖아요. 그게 1,000조가 넘었거든요. 1000조, 예.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투자를 있고.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시민들은 빚더미 안에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네. 물가가 올라가서 이제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 더 이제 힘든 상황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IMF나 2008년대 금융위기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네. 뭡니까? 법인세 감면해주고 그렇죠. 부자 감세. 부자 감세. 그러니까 세수를 줄이는 예, 정책. 그렇게 하고 그 증권 거래세 관련된 것도 그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슈퍼 개미들 있잖아요. 그 막 그 100억 이상 그 저기 투자한 사람들만 저기 그 저기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친서민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데 거기서조차도 신자유주의 이제 이거는 종말을 고했다라고 자백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정책에 지금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큰 정부가 지금 되고 그 이게 지금 그때 우리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그게 네. 그때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정책 그 정책을 해갖고 그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낙수 효과. 예. 지금 다시 그 MB 정부 때를 네. 그대로 지금 돌아가서 듣다 듣다니까 여러분 이거 다 제발인 거짓말인 거 아시죠? 8월 15일에 나갈 거야. 특사 받았어. 안 돼. 정말 나가자. 8월 15일. 정말 걱정들이 많아요. 이 지금 정부 저기 우리 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 정책을 발표하는 거 보면 정말 그 반노동자적인 것들 막 대놓고 막 하고 있죠. 참 그러니까. 이럴 줄 몰랐냐고 진짜. 아 근데 정말 저 지금 그 그런 게 있어요. 그 경제 고통 지수라고 네. 살면서 이렇게 경제 고통 지수라는 거를 하는데 지금 8.8이 돼요. 제가 오늘 발언했거든요. 네. 8.8인데 2008년 금융위기 때가 9.0이었대요. 네, 그 수치까지 온 거예요. 예, 네,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대로였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특히 외환 보유고 쪽이 심각하다면서요. 아, 그렇죠. 우리가 한때 또 정상화 시켰다가 네. 지금 잘못된 정책 때문에 물타기 하는 동안에 계속 빠지고 있다는데. 공환율 정책으로 그 공환율이니까 환율이 높고 그렇죠. 올라지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위원장을 모처럼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했어요. 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감독원장 출신이었지만 예. 그냥 청문회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할 때 사실 이쪽이야말로 정말 청문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경제랑 민생이 어려우면 통상 그러잖아요. 그 형식적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여야 당수들한테 뭐 영수회담 하자래 해서 이걸 좀 비상대책회의 하죠. 이렇게 네. 좀 해서 좀 경제 민생 문제를 좀 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생각도 전 정권 뒤만 캐고 앉아 있잖아요. 아니 오죽하면 우상호 위원장이 네. 요청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까 지금. 예. 지금은 진짜 여야 뭐 정 다 그 구별 없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 문제 살리는 데는 정말 거국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고 막 지금 뭐 임시국회라도 열고 좀 이런 선제적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룰 갖고 너무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어.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쓸데없는 싸움을 했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저는 늘 보면 떠오르는 게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MB 때 인물이 강만수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대단하게 뉴욕대 경제학 나오고 존경받는 그 다보스 포럼에서 상도 받고 막 그러고 난리쳤는데 경제는 1도 몰랐어요. 실물 경제 돌아가는 걸 몰라서 온갖 위기가 왔는데도 혼자 괜찮다 하고 자기 자리만 보존하다 사는 회장하면서 뭐 총재로 올리고 별 생쇼를 다 했는데 자기만 챙기고 경제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이거든요. 잘 모르는데 자리만 탐하는 거 이게 금융 감독하는 쪽이고 금융 정책을 세우는 쪽에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환율이 1원 올라가냐 내려가냐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살아나는 산업이 있고 죽는 산업이 있고 경제 전체에 타격이 심각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율 1,300원은 거의 IMF 때 우리나라 돈의 가치랑 비슷하게 예, 가는 거라서 이거 정말 심각한데 뭐 보면 검사들이 압수수색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일만 발생하면. 그러니까 그냥 행정과 수사는 다른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죠.